귀엽다. 어머, 꼬리 좀 보세요. 반려견 소식이라 그런지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네요.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린 곳은 새별오름 일대입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반려동물과 사람들로 현장이 가득 찼는데요. 즉석에서 축제 참가 신청을 하면 티셔츠와 참가 번호표, 배변 패드 등의 축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이 번호표는 필수. 번호표까지 달고 났으니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소중한 막내를 위한 진드기 채취제 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풀이 많은 곳에 진드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런닝머 하실 때 아기한테 이제 진드기 뿌려서 네,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개막 행사 기다리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강아지들 표정이 좀 지루해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서로 염탐하느라 바쁩니다. 집에만 있다가 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 명을 만나면서 또 정보도 공유하고 이래서 참 좋아요. 집 주변에서 마음 놓고 산책할 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좀 아이랑 즐거운 추억도 쌓아주고 그리고 밀크한테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렁찬 출발 소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반려견과 함께하는 러닝 멍인데요. 같이 걷고 뛰며 오름의 풍광을 즐기는 시간이죠. 오름을 조금 오르다 보니 금세 목이 마른가 봅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게 오르는 가족도 보이는데요.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늦어가지고 못 바꿔가지고 그래서 얘만 챙기고 와서 아유 또 저렇게 목줄 나눠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기 좋은 문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 쓰세요. 저렇게 걸어야지 좋지 여기 와서는. 역시 반려동물의 마음을 잘 아시네요. 목줄을 달고 나니 더 신나 보입니다. 순이랑 이게 교감도 나누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가 다른 보호자랑 그 강아지도 보니까 좋은 것 같긴 해요. 런닝먼 코스를 돌고 나면 완주 인증서도 나눠주는데요. 막내의 이름을 적어서 명패까지 달고 나니까 와 뭔가 그럴싸하죠? 네, 멍. 아, 평소에 잘 걸어가지고 잘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에서 같이 반려견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았고요. 쓸기도 좋고 치즈도 좋은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축제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열린 만큼 프로그램도 다양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막내의 건강 상태 체크가 제일 궁금하겠죠? 피를 뽑는 건데 용감하게 잘 참고 있네요. 그것에 대면 이빨이 하나가 뭐가 덧니가 있다고 그럴까요? 자, 저거 빼줘야 돼요? 중간에 염증이 생겨서 하면 부득이하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보고 하셔야죠. 저희가 광견병 접종을 하고 있고요. 동물 등록 시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거 여쭤보니까 해결이 된 기분? 그리고 조금 편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에게. 여긴 뭘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줄이 길까요? 아, 바로 막내와 함께하는 견생 네컷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 다 있는데요. 선글라스와 머리띠로 목부림을 하고 어머,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려요. 머리띠 너무 귀엽네요. 한껏 꾸민 뒤 포즈를 취하면 끝!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뜻깊은 축제에서 내 사랑 반려견과 함께 소중한 오늘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유, 포즈도 잘 취하네요, 또.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처음 한번 남기고 싶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겁니다. 강아지지만은 그래도 세 번째 아들같이 저한테 제일 살갑게 대해주고 집에 오면 제일 반갑게 대해주고 제일 이쁜, 제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건 미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 막내들 두뇌 풀가동할 시간. 엄마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통로를 찾아 나섭니다. 다음 도전자는 늠름한 말라뮤트인데요. 아빠의 응원과 함께 좁은 통로를 건너고 건너서 와, 미로 탈출 성공! 하이파이! 아우, 좀 보내라. 이날의 하이라이트, 온 가족이 함께하는 멍랑 운동회입니다.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멈춘 강아지. 목을 축이고 가는 게 규칙이군요. 장애물을 넘고 올인 지점에서 개인기 미션까지 해야 성공. 와, 정말 재밌죠? 이런 대회가 없었는데 저희도 왜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같이 추억하는 시간이 보내서 좋은 것 같아요. 지역별로 더 이런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많이 생겼으면은 저희 반려동물도 이제 시장이 많이 늘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집 막내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 반려견도 보호자도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열릴 반려문화 축제를 기대해 봅니다.